일단 스킨케어까지 하고 와서 선크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크림은 요거 사용할 건데 얘가 약간 우율감을 잡아주면서 매끈매끈한 타입이라 좀 가볍게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림성도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로션 같죠? 얘가 피부 표면을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중지성 피부는 크림 대신에 써도 될 만큼 촉촉하고 한테 좋습니다. 틴티드 모이스처를 쓸 건데요. 이거 좀 이렇게 되직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펀지로 발라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스펀지로 발랐더니 얼굴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스펀지가 다 먹어가지고 약간 비비크림까지는 아니고 톤업 크림인데 컬러가 살짝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눈두덩이랑 다크서클은 컨실러로 한번 커버를 할게요. 눈두덩은 섀도우를 올릴 거기 때문에 착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컨실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건 그냥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눈감한 파우더를 살짝 할게요. 얘가 입자가 고와서 요런데 파우더 처리하기 너무 좋고 여름에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눈썹도 브로우 그려야 되니까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하고 그리고 브로우는 오늘 요거 에스쁘아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엄청 궁금해하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우더룸 이벤트 통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받아봤어요. 여기 스크류 브러쉬도 내장이 되어 있고 브로우가 이렇게 있고 브로우가 되게 세밀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지금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동그란 브로우가 아니라 각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 미끄러지는 느낌도 없고 하여간에 편합니다. 일단 네 가지 컬러를 손등에다가 다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부터 1, 2, 3, 4, 5인데 전체적으로 좀 노란기 없이 붉은기 없이 세련된 약간 요즘 브로우 그레이시한 컬러 톤이라서 좀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컬러만 잘 골라서 사용을 하면 생얼에 발랐을 때도 튀지 않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도 눈썹만 너무 붉거나 너무 노랗거나 이러지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2호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레이 컬러들은 좀 밝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한 그레이 컬러라서 또렷한 메이크업을 할때 눈썹 약간 진하게 그리기에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요 1호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따라서 빗어주고 눈썹을 또 다듬을 때가 됐네요. 눈썹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눈썹 그리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면을 딱 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올한올 결을 그릴 수도 있어서 되게 좁은 선부터 넓은 면까지 그리고 이렇게 한올한 올부터 풍성한 결까지 하나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사각사각한 제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각사각 하지는 않고요. 쫀쫀함이 더큰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지만 컬러 발색이 좀 진한 편입니다. 이렇게 채우고 뒤에 달린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고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빗으면 또빈 부분이 보여요. 그 부분만 엄청 살짝살짝 터치를 해가지고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쉐딩을 건너뛸까 했는데 아주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이거 모던 컬러예요. 기존 클래식은 이렇게 베이스를 옅게 한 상태에서 쓰면 살짝 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걸로 코만 조금 세워주고 그리고 오늘은 아주 화려한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거 예전에 처음 테스트용으로 써보고 지금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지, 브라운 얘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를 살짝 깔아줄게요. 이렇게 한톤 깔고 요 민트 펄을 메인으로 쓸 거긴 한데 얘를 언더에 바르는 게좀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약간 레몬 컬러 눈두덩이 살짝 얹어줄게요. 약간 햇빛 받았을 때딱 여기 눈두덩 중앙만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막 펄이 쫀쫀하게 달라붙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늘도 나타난 요거 진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애교살 그림자랑 이 애교살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민트색 컬러를 해서 살짝 너무 많이 올렸다.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또
괜찮네. 뭔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은 좀 다르게 많이 초록색이 된것 같아서 노란색, 레몬색 살짝만 얹어가지고 약간 중화를 시켜줄게요. 이 정도로 민트를 올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다가 이 오렌지 쉬머한 펄양 조절을 조금 해서 눈 뒤쪽에 살짝 얹어서 언더 삼각존도 남은 양으로 살짝 쫙 발라주고,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경계를 풀어주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이런 매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붉은기 없는 브라운으로 눈꼬리만 뷰러하고, 마스카라는 깔끔한 거. 고정만 시키는 느낌으로 가볍게 쓸어줄게요. 치크, 이 지점토 같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걸로 살짝만 올리고, 차차 틴트. 제 인생 틴트예요. 얘가 코랄인데, 제 입술에서는 좀더 핑크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거 베이스로 깔고, 요런 오렌지 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쪽에만 이렇게 살짝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메이크업 다 했고, 이제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오늘은 이런, 이거 그냥 원피스예요. 원피스에 이런 니트 가디건이랑 이런 뜨개질 가방을 들고 갈 건데, 제가 산건 하나도 없어요. 원피스는 제 기억에 친구가 안 입는다고 줬던 것 같고, 이 니트 가디건은 저희 할머니가 엄마 입으라고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만들어준 가방입니다. 준비 다 했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볼게요. 안녕.